바퀴가 말을 안 들어. 무슨 일이야, 어글리봇? 갑자기 멈춰서 깜짝 놀랐네. 여기서부터는 식스블록이야. 왜 여기서부터는 전진이 안 되지? 여기도 다른 곳과 같이 퍼즐의 힘 때문에 코딩이 모두 사라져버린 게 틀림없어. 식스블록을 원상복구시키려면 코딩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겠네. 디디, 코니, 이번 미션도 잘 부탁해. 좋았어. 그럼 어서 미션 전광판을 확인해볼까? 이번 미션은 무선 조종기를 코딩하라. 설마 무선 조종기로 어글리봇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건가? 맞아, 디디. 그럼 무선 조종기를 찾아보자. 좋았어. 이 근처를 살펴보자고. 잠깐. 그런데 문제가 있어. 무슨 문제? 너희들도 알다시피 식스블록의 코딩 파일이 사라져서 무선 조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. 이럴 수가. 그럼 어떻게 하지? 너희가 무선 조종기를 새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. 에? 못해. 다시 한번 생각해줘. 디디, 벌써 포기하긴 일러. 이것 좀 봐. 무선 조종기 인터페이스를 패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? 블록을 쌓아서 코딩해보자. 패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. 색깔도 고를 수 있잖아? 그럼 그레이로 할래. 어라? 버튼이 하나도 없잖아. 이상하네. 디디, 다른 정보들도 더 넣어보자. 좋았어. 그럼 조이스틱부터 놓아볼까? 0번 조이스틱은 여기에 둬야지. 1번 조이스틱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? 여기로 옮겨보자. 그럼 나머지 버튼은 내가 놓아볼게. 하나씩 놓아볼게. 0번 버튼을 텍스트 스위치로 설정하자. 위치를 옮겨볼까? 여기에 두자. 2번 버튼도. 이 블럭은 여기에 두어야지. 어때? 잘하지? 오케이. 완성했어. 디디, 전광판에 배터리가 충전되었어. 오, 좋은 신호야. 잘했어, 디디코니. 배터리가 다 충전되면 식스블록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. 좋았어. 아직 더 남았으니 마저 해보자. 잠깐, 다 만든 게 아니었어? 오, 오, 왜 안 움직이지? 디디, 이 패드에는 변수로 모터 회전을 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걸? 하하, 나도 알고 있었다고. 응, 내가 말해줘서 안 것 같은데. 변수를 넣어보자. 왼쪽 모터, 오른쪽 모터, 카운트.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놓아보자. 각 변수마다 값을 정해주자. 이 블록은 여기에 두고, 다음 블록은 여기. 아까 추가했던 변수를 넣어보자. 이 블록은 여기에 두어야지. 이건 여기에. 좋아, 다음 블록은. 하나씩 놓아볼게. 값을 설정하자.
이건 여기에. 어때? 잘하지? 오케이, 잘 돼가고 있어. 어글리봇,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오, 신난다. 직진이 되네. 토니, 무진으로도 조종해봐. 그렇다면 이렇게 조종하면 되지롱. 훗, 변수가 잘 만들어졌군. 그럼 마지막으로 방향지시 등을 만들어보자고. 렛츠고. 제어칸에 블럭을 놓자. 이건 여기에. 다음은 패드의 블럭이야. 이 블럭은 여기에 두어야지. 설정하자. 변수를 넣어보자. 좋아. 다음 블록은. 아하. 연산 블록도 있어. 헤헤, 나 좀 잘하는데? 나머지 블록도 놓아보자. 좋았어. 카운트 값을 정하자. 이건 여기에. 좋아. 다음 블록은. 마지막으로 기다리기 블록이야. 이제는 코딩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어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. 어? 디디, 주변을 둘러봐. 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우와, 식스블록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어. 디디, 코닉, 정말 고마워.